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에 그야말로 이제 셧다운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해외 쪽 공장 중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중국 시안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을 좀볼 수가 있는데, 오스틴 공장은 그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오스틴 공장의 이제 확장 얘기가 삼성전자에서 좀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뭐그 부분들이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기적인 셧다운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늘 조금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부분들 크게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셧다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셧다운이 일어났죠. 뭐 TSMC도 또 영향을 또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랬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반도체 가격은 더 상승했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반복되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휴캠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자, 탄소 배출권이 워낙 지금 시장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캠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자, 현재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흐름들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이때였나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는 흐름들이니까요.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차트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피의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분명 휴캠스에게는 상당한 베네핏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LG전자가 있어요. 자, LG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2%나 지금 오히려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들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LG전자, LG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LG 글자만 들어가게 되면 다들 요즘은 주가 상승 흐름을 또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앞으로의 행보, 전장화되는 흐름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중하고, 최근에도 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매각 얘기가 나왔고, LG전자가 돈이 안 되던 그동안 너무나 LG전자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던 MC 사업부까지 매각 얘기가 나왔죠.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무튼 그 부분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면 될수록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껑충 뛸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좀 보게 되면요, 코스모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코발트 때문이죠. 예. 동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코발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제품입니다. 소재죠. 근데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다 보니까 지금 LME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뭐 시카고에 있는 이제 CME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원자재를 익스체인지 할수 있는 곳에서 계속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코스모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어제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 한글과 컴퓨터 하면 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좀 지루하고 따분하게 좀 생각될 수 있는 종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글 오피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 부분들은 항상 매년 꾸준하게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현금 캐시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현금 캐시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 쪽에 자회사들을 많이 늘렸고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고 뭐그 부분들이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의 로봇 산업과 그리고 드론 쪽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글 컴퓨터를 단순하게 우리가 그 오피스로 볼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볼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성에 대한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시청자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지금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주가라는 건뭐 항상 그렇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인데, 분명 한글과 컴퓨터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리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다면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정말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생명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삼성생명인데, 자,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74,200원입니다. 74,200원에 현재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 뭐 주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동안 보게 되면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1월 달부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2월 달 들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4조 원 정도 되는데,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8%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500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겠습니다. 40조라는 거죠, 40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40조고 그 정도의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로부터도 배당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좋고, 그리고 동사 이런 우리가 보험 회사를 볼때또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에서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많이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들 제가 뒤로 가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PBR로 따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ROE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딱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손해율입니다. 손해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보험회사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손해율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손해율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낮아지는 흐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보험회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하는 편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에 대한 이제 이자와 만기까지 거의 다 가져가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을 우리가
채권을 금리 상황에 따라서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이때 또 채권 쪽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거의 보험회사들은 만기까지 거의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중간에 수익이 났다거나 아니면 금리 상승에 따른 갈아탄다든가 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생명 또한 지금 이제 가장 투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객분들이 돈을 보험가입을 해서 돈을 매달 납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채권 쪽이다, 국채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0%가 넘어가고 있고 다른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7, 80%까지도 채권을 매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삼성생명에. 그래서 우리가 일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회사가 삼성전자였냐?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사랑했던 회사가 삼성생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생명은 거의 뭐 누워서 떡 먹기에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채권의 움직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채권의 움직임도 지금 미 국채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국채를 다 매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 외화채라든지 그리고 특수채를 또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국채라든지 좀 안정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 저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등급을 좀 보고 대응하는 부분들인데 좀 위험성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 계열의 그 회사채들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이제 대출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연체율도 지금 이제 낮아지고 있고 그전보다는 더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3%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가장 웃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보험회사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뭐 생명보험부터 해서 손해보험까지 여러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듯이 손해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좀더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까먹으신 거 아니지? 지금 보니까 삼성생명, 지금 뭐, PBR이 0.3짜리가 있었네요, 삼성에요. 뭐 삼성에 이게 보니까 0.3인 게 이게 이제 가치지잖아요. 이 보니까 돈도 많고 저평가인데 좀 성장성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꾸준한데. 삼성생명이 그러면 이제 채권하고 삼성생명이 지금 바닥인 것 같아요. 사실 뭐또 연말에 좀 샀으면 배당이 한3% 정도가 넘으니까 좀 작년에 좀 편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앞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하고 금리가 조금씩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금리 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삼성생명에 대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또 상승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분 가치도 있고 배당금도 있는데, 삼성생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포인트에서 채권 쪽으로 그쪽으로 이 사업에 이제 보험 쪽에 좀 포커스가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기 이자 배당, 삼성 이게 보험회사에서도 상당한 이제 투자나 이자 그런 저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인베 투자적인 면에서 그 부분에서 좀 삼성생명 뭘로 봐야 될까? 좀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네. 아, 성의자다면요. 네. 자,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지금 채권 쪽입니다. 보험회사는 원래 채권이에요. 채권으로 먹고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좀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최근에도 보면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를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가 좀 팬데믹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가격은 일단 7만 8천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 가격은 8만 5천을 제시하고, 자, 손절 가격은 7만 원 대응을 바라겠습니다.